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요왕TV입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네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데이트 그린 다이얼과 터콰이즈 블루 다이얼이 있어요. 이거는 정품이고, 그러니까 재치 다이얼이고, 이거는 애프터 세팅을 한 건데, 이 영상 제가 교체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그걸 보시고 멀리 제주도에서 택배를 보내셨어요. 아직 언박싱입니다. 이 모델은 118238 완전 신형은 아니고 128238보다 이전 모델이죠. 그러니까 무브먼트 개선이 좀 됐고 여기 브레이슬릿이 좀 달라졌는데 그거 말고는 뭐 신형이랑 그러니까 버클 부분이 똑같죠. 근데 제가 오랜만에 18238이라고 하셔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커팅하는 것부터. 네, 포장을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거 안에 보내주셨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시계 안심이 좀 되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700 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셨다 그랬고, 늘어짐 상태가 이 정도면 네, 좋네요. 이거를 한번 풀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버클을. 그러니까 신형 버클과 구형 버클의 차이는 여기를 신형 버클은 이렇게 열어서 여기가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고, 구형 버클은 이렇게 빼면은 바로 빠지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있는 호리병, 이거를 뭐 사람들마다 부르는 말인데 호리병이라고 해요. 구멍이 뚫려 있는. 개인적으로 착용감은 진짜 18238 좋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줄이 비어 있다 보니까 늘어짐이 118에 비해서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줄이 이렇게 일자로 가는데 보시면은 이건 이렇게 줄이 좀 휘어지는 형상이 생기죠. 안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외관상으로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잠깐만요.